신변 보호자의 집에 들이닥친 스토커. 집을 비운 여성은 화를 면했지만 가족이 살해당하고 중태에 빠진 충격적 사건. 저 이런 게 돈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깜짝 놀랐어. 그런 일들이 다 우리 먼 데서 생긴 줄 알았지 눈앞에서 생긴 게 생각도 못했어. 서울 중구에서 신변 보호자가 피살된 지 한 달 만에 반복된 사건이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갈등이 수년 전부터 발생을 했지만 수사력은 사실상 제자리 과거의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 반복되는 경찰의 신변보호 실패. 그 원인을 알아봤습니다. 흉기를 들고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온 스토킹 가해자.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A씨의 모친이 사망하고 남동생은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입니다. 바로 어제 전 여자친구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가해자 이석준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피해자가 친구에게 보낸 문자를 보면 폭행과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협박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문자를 본 아버지는 12월 6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후 대구에서 발견된 피해자. 그런데 가해자를 체포하지 않은 경찰. 피해 여성의 진술에 따르면 경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 가해 남성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경찰은 그 당시에 이 가해자의 신변을 확보하진 않았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당시 진술이 또 좀 상반되고 지인들하고 합석한 자리 식당이라 할까 술집이라 할까 그 밑에 주차장에 있었기 때문에 감금이라고 볼 수 없었고 그 당시에는 강압적인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2월 7일 A씨는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 신변보호자로 지정됐습니다. 나흘 뒤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목격된 가해자. 철저하게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설업체를 통해가지고 피해 여성의 주거지, 주소지를 알아냈고 흉기도 미리 구입을 한 뒤에 끊임없이 그 주변을 맴돌면서 이 출입하는 사람들이 어떤 번호를 누르는지를 좀 알아냈다라는 경찰 보도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A씨의 집 근처에서 기회를 엿보다 기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 이 사건은 정말 막을 수 없었던 걸까요? 신변보호에 대한 논란이 다시 커졌습니다. 경찰 책임 느껴야지. 그걸 국가에 돈 세금 들어가지고 월급 주는데 누가 뭐 한다는 거 어떻게 다 맞겠어요? 11월 19일 스마트워치의 위치 오류로 경찰이 다른 곳으로 출동한 사이 신변보호자가 살해당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한 달도 되지 않아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이와 유사한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데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을 한 상태에서 살해 사건이 난다고 하는 것은 정부 실패, 경찰 실패라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로는 순찰 강화, 임시 숙소 제공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왜 신변보호자 피해가 반복되는지 신변보호 체계의 한계를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경찰이 스토커보다 늦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변보호라고 하는 표현이 경호원이 바로 옆에서 늘 24시간 지켜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경호 요인처럼 늘 있는 그런 신변보호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 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경찰이 5분 내에 출동해도 범행을 계획하고 찾아온 스토커를 막기 어려운 것이 현실. 신변보호에 관한 신고 건수가 최근 급증했고 현재까지 약 2만 건 정도의 육박을 하는데 한 경찰서당 80회 이상의 신변보호 요청이 있는 셈이죠. 신변보호 요청 건수는 5년 전에 비해 크게 늘었지만 인력은 부족한 상황인데요. 수사관 한 명당 4대 명의 신변보호를 맡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위협에 노출되는 신변보호자의 가족들. 헤어지자는 말과 함께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 가해자를 자극해 보복 심리로 나타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스토커의 행위자들의 행동적 특성이 그 피해 당사자 개인뿐만이 아니고 가족까지 나의 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강한 겁니다.
지난 7월 제주에서도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아들을 스토커가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경찰은 체크리스트를 보완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또다시 신변 보호자의 가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신변 보호 당사자도 제대로 지키기 힘든데 신변 보호자의 가족까지 지킬 여유는 없는 것이 현실. 더 큰 문제는 가해자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수동적으로 피할 수만 있지 다가오는 가해자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현행법 내에서 스토커의 이동을 제한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스토킹 처벌법 잠정 조치 4호에 따르면 스토커를 가둘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법안이 있어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서울 중구 신변보호자 사건 때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잠정조치 사후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법을 어길 시 처벌이 약한 것도 문제입니다. 경찰이 선제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기 이전에라도 접근금지 처분을 내릴 수는 있는데 이 경우는 한 달 내 기간 밖에 되지 않을 뿐더러 이것을 어기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요? 미국은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가해자를 체포하는 제도를 뉴욕 등 23개 주에서 채택 중입니다. 영국은 스토킹 피해자 주변인에 대해서도 스토커의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는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반복되는 사건들로 스토커의 접근을 막을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전자발찌를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 채워라. 미리 경고음이 경찰에 울리고 피해자에게 울림으로써 접근하기 이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래야만이 피해자가 피해를 모면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전자발찌를 통한 스토커 감시는 사회적 합의와 법적 문제가 남아있어 스토킹 처벌법 잠정조치 사후에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아예 처음부터 이격시켜 놓는, 떨어뜨려 놓는 이런 같은 잠정조치 4호를 가장 폭넓게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최근 잠정조치 4호를 활용해 피해를 예방한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을 스토킹 피해자들. 이들을 위한 신변보호체계의 개선이 시급합니다.